안녕하세요. 미미한 그녀의 생활 속 한이야. 자, 지난주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쭤보신 게 미미한의 뜻이 뭐냐? 미, 자, 아름다움. 자, 아름다운 미국 한의사. 네, 그 줄여서 미미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인체 장기 중에 가장 중요한 장기인 심장에 대해서 한의학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그 한의학 서적 중에 황제내경이라고 있어요. 꼭그 성경과 같은 아주 이렇게 양도 그 서적의 양도 이렇게 방대하고 가장 오래된 서적입니다. 그 황제내경의 영추편에는요, 심은 오장육부의 주인이다. 라고 이렇게 명해져 있는데요. 그 말뜻은 그만큼 다른 장기들의 주인 역할, 그 군주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장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심장이 멈추면 그 다른 장기로 혈액을 공급할 수가 없죠. 영양분도 갈수 없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체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장기를 제가 그 한의학적 그 생리 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 좀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 좀 들어봐 주세요. 그 심주혈맥이라고 합니다. 심주혈맥은요, 그 심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혈액을 이렇게 움직여서 각 장기에 그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요, 심장신. 심장신. 자, 신이 뭘까요? 그거는 우리의 의식. 그리고 우리의 사유 활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그 우리의 의식을 관장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좀 긴장될 때, 막 시험을 앞두거나 막 면접 볼 때, 아니면 어디 내가 꼭 돼야 돼. 그럴 때 심장이 두근두근두근두근 하는 거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 아니면 내가 너무 기대되는 일을 이렇게 하게 돼. 그럴 때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설렌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이유가 저의 심장, 심이 그 정신을 이렇게 관장하고, 그러니까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두 가지 그 생리작용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요, 우리 생활 습관으로 이렇게 이렇게 우리의 심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심장신. 자, 한의학적으로 심장과 정신은 되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 정서를 좀 이렇게 안정시키는 게 심장의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실제로요, 그 심장,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불안감과 불면을 호소하세요. 그리고 그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불안감과 스트레스 받거나 불안하거나 불면이 막 심하면 그 심장 질환이 좋아지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실생활에서 이렇게 우리 심장을 건강하게 하는 법, 쉬운 게 있어요. 바로 명상입니다. 자, 명상을 심장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명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면, 나의 몸을 느끼는 명상을 전체적으로 해보시는데, 그 중에 심장, 이렇게 힘차게 쾅, 쾅, 쾅 뛰고 있는 나의 심장을 한번 느껴주는 그런 명상을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음악을 들어도 좋고, 그냥 편하게 앉아서, 내가 지금 뛰고 있는 나의 심장을 느끼면서, 아, 심장아, 심장에게 얘기를 해봅니다. 심장아, 고맙다. 너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태아 때부터 힘차게 뛰어왔구나. 지금도 내가 알든 모르든 열심히 뛰고 있지. 그리고 내가 두려울 때, 내가 불안할 때, 너가 나보다 더 먼저 반응을 해주고, 나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구나. 참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명상을 좀 해줘요. 제가 좀 불안할 때, 심장아, 괜찮니? 이런 말을 하면서. 그리고 또, 심장을 그러면서 느껴주는 거예요. 그리고 꼭 말로 안 하셔도 되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아주 쉽죠? 네, 꼭 이렇게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리고요, 두 번째, 셀프 마사지법. 이것도 너무 쉽습니다. 자, 심경은요, 심경의 첫 번째 혈자리는요, 우리 겨드랑이 정가운데예요. 여기. 그리고 겨드랑이 가운데서 시작해서, 자, 팔 내측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흘러서 손바닥을 지나서 새끼손가락 안쪽 보시면 손톱 옆에서 끝나요. 자, 요렇게 신경이 가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톡탁, 아까 톡톡톡 두들겨 주시면 되세요. 제가 옷이 좀 불편합니다. 근데 편한 옷을 입으시고 아침에 일어나시거나 아니면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셀프 마사지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탁탁탁 쳐주세요. 손바닥도 쳐주고, 그리고 손등도 쳐주고, 그리고 이 손, 팔 바깥쪽으로 올라와서 어깨까지. 그래서 다시 이 겨드랑이 쳐주고, 손 내측으로 가주고, 손바닥 쳐주고, 그리고 손등으로 올라오고. 요거를. 그래서 보시면 겨드랑이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 겨드랑이, 팔뚝, 그리고 오금, 무릎의 뒤쪽, 이렇게 굽히는 부분에 우리 몸에 탁기들이 많이 이렇게 쌓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려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때려주시면 혈액순환도 되고 심장의 건강도 지켜주는 그런 셀프 마사지. 자, 간단하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말씀드릴 게, 일상생활에서 쉽게,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약재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근 산조인입니다. 복근 산조인은요, 약성이 평합니다. 약성이 약하고, 그리고 오래 드셔도 별 탈이 없어요. 그래서 불면에도 좋고, 그리고 마음도 좀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심장의 건강에도 아주 좋은 약재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임상을 했을 때, 보통 그때 현대의학으로는 불치병을 앓고 계신 환자분이 내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침도 자주 맞으시고, 그러셨는데, 항상, 그분이 불치병을 앓고 있어서 그런지, 항상 저에게 불안감, 그리고 불면을 호소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워낙 약을 많이 드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침치료하면서 제가 또 따로 한약을 또 지어준다는 게 좀 너무나 이렇게 과했죠.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잠을 너무 못 자시고 불안하다고 하셔서 그런 복근 산조인을 보리차처럼 끓여서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또 한국에서 보니까 복근 산조인을 이렇게 티백으로 많이 팔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복근 산조인을 이렇게 봉지채도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많이 파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쉽게 구하실 수 있고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또 쉽게 드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무리 성미가 그러니까 성격이 독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평하고 이렇게 약하다 해도요. 약재는 약재입니다. 많은 양을 드시거나 오래 드시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꼭이 약재 드실 때는요. 꼭 전문가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저희 심장에 좋은 에센셜 오일 중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로몬 캐모마일이에요. 로몬 캐모마일을 이렇게 발향을 하면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좀 안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서에도 좋고, 심장에도 좋겠죠. 그리고 하루에 한번 이렇게 한두 방울을 심장 부위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려서 마사지 해주세요. 예. 그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혈액순환에도 좋고 심장 건강에도 아주 좋은 에센셜 오일 활용이 될수 있겠죠? 자, 에센셜 오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에센셜 오일은 식물에서 추출한 정유예요. 정말 순수 정유. 그래서 꼭
정량만에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것 또한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사용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상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인 심장에 대해서 한의학적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저는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좋아하는 게 그 심장과 하나 되는 명상. 예. 정말 쉽죠. 이렇게 시도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셀프 마사지. 심경을 셀프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뭐, 토닥토닥 이렇게 때려주시는 거예요. 너무 쉽죠? 예. 아침, 저녁으로 해주시고. 제가 옷이 불편해서 막 리얼하게 못 보여드리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인터넷에 보시면 그 심경을 이렇게 딱 쳐보시면 그 심경 라인이 있어요. 고개를 톡톡톡톡 이렇게 쳐주세요. 예. 그런 셀프 마사지. 아주 이렇게 집에서 아니면 뭐 일상생활에서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상은요, 나의 몸, 나의 가장 중요한 장기인 심장을 사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